드디어 우리가 서울권을 벗어나서 경기도까지 진출을 했어. 데이트하면서 가기 딱 좋겠다. 나중에 서로 욕하고 싸우겠네. 되게 금방 온 것 같다, 그치?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훨씬 더 산이랑 이런 녹지대가 더 많이 보이는 거야. 이제 임꺽정봉으로 갈 거야. 여기가 어딜까? 불국산이라고 바로 뒤에 써있네. 드디어 우리가 서울권을 벗어나서 경기도까지 진출을 했어. 오늘 경기도 불국산을 또 갈 건데 대부분 등산로가 대교 아파트 쪽에서 출발하거나 양주시청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백화암이라는 절이 있어. 거기서 출발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불국산 갔을 때 백화암에서 출발을 했어. 근데 백화암은 차로 거의 산 중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최단 거리라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 왜냐면 한 20분도 안 가서 정상이야. 그래서 오늘은 불국산을 거의 종주하듯이 한번 다 훑어보자 라는 마음에서, 여기는 양주시청이야. 양주시청에서 쭉 상봉을 갔다가 상투봉 갔다가 임꺽정봉 갔다가 대교 아파트로 내려가는 코스야. 이 코스는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다 끝나는 산인 것 같아. 그리고 해발은 470m 정도. 그렇지만 해발이 전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등산을 해보니까 해발은 중요하지 않아. 높아도 굉장히 쉬운 산이 있고 낮아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산이 있거든. 나는 불국산이 그런 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면서 얘기할까? 서두가 되게 길었다. 다 잘리겠다. 우리 이제 여기서 출발했어. 양주시청.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 봐봐. 쭉 가서 상봉. 상봉에서 상투봉. 그 다음에 이 불국산에 오는 이유. 불국산의 정말 하이라이트. 불국산의 명품 구간은 이 바로 상봉에서부터 임꺽정봉이야. 제가 그때 예전에 갔을 때 여기를 너무 재밌게 갔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 불국산에 진짜 이런 암릉미라고 하지. 상봉도 암봉이고 임꺽정봉도 암봉이고 여기를 가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해발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암벽 구간 타는 것처럼 되게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래서 여기가 제일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임꺽정봉을 거쳐서 쭉 내려가서 여기 대교 아파트 보이지? 대교 아파트는 마케팅비 안 들고 되게 홍보 많이 된다. TMI? 미안해. 근데 불국산은 되게 유명한 바위가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나름 내가 바위 투어라고 이름을 정해봤어. 찾아보니까 바위가 진짜 많은데 오늘 갈 바위는 공깃돌, 코끼리, 물개, 펭귄, 악어, 복주머니, 생지바위. 누가 보면 나 동물원 같지. 그리고 내가 어제 불국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 조금만 읽어줄게. 인근의 도봉산에 밀려 빛을 못 보고 있으나 교통이 편리한 데다 봄철이면 진달래가 만발하는 산이다 라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불국산 소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찾아봤는데 봄에 오면 진짜 예쁘겠더라. 진달래가 온통 만연한 그런 진달래산인 것 같기도 해, 봄에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근데 점점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치? 말 줄여야 되는데. 아, 이 양주시청에서 출발하는 길은 되게 안내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불국산이라고 써 있어. 지금 팻말이 나오는데 연화사 방면으로 가면 돼. 이정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 돼. 근데 여기에 임꺽정봉이 있잖아. 근데 가막산에도 임꺽정봉이 있거든? 왜 그럴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예쁘고 멋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 불국산을 진짜 불국산 근처에 너무 좋은 산이 많아서 수락산을 가시거나 도봉산을 가시거나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오늘 깜짝 놀랄 거야. 진짜 멋있거든. 여기
등산로는 백화점 쪽으로 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되게 작고 아기자기한 것 같아. 데이트하면서 가기 딱 좋겠다. 같이 가면서 나중에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여기 지금 상봉 가기 전에 삼거리에 도착을 했어. 여기 이정표 보이지? 근데 정말 쉬워. 그냥 가던 길로 직진하면 돼. 상봉까지 1km 남았는데 상봉에서 인꺽정봉도 1km거든? 그 1km가 정말 힘든 거지. 아, 나 오늘 사과 싸왔어. 처음으로. 와, 나 진짜 아침에 먹고 진짜 감동받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이거 맛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따 소리를 들려줄게. 관심 없겠지만 진짜 아삭아삭하단 말이야. 상봉에 거의 다 왔어. 한 500m만 가면 되는데 내가 저번에 백화암 코스로 왔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 다리에서 만나. 봐봐. 이야. 여기서 30분만 내려가면 백화암이 나와. 그래서 올라와서 내가 딱 여기서 멈췄어. 그리고 이 다리를 봤지. 그래서 백화암에서 올 때 여기서 만나. 진짜 힘들었었어. 경사가 엄청나. 지금 우리가 온 경사의 한 3배? 최단 코스는 항상 경사가 가파르잖아. 진짜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이정표를 보고 너무 기뻤지. 와, 400m 남았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어. 아, 저기 바위 소개가 있다. 아, 우와! 내가 말한 8개가 딱 여기 있어. 봐봐. 펭귄 바위, 생쥐 바위, 물개 3단 바위, 공기똘, 코끼리, 악어 바위, 복주머니 바위. 이렇게 딱 있네. 내가 오늘 다 보여줄게. 먼저 펭귄을 보러 가자. 어, 저기 정상이 보인다. 보여줄게. 봐봐. 저희가 바로 상봉이야. 얼른 가자. 한 5분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펭귄 바위다. 불국산 첫 바위야. 보여줄게, 잠깐만. 펭귄 바위.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펭귄이랑 비슷해서 펭귄 바위라고 한 거고 보면 끝이야. 근데 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벌써 하나는 봤고 이제 7개 남았다. 아, 우리 수락산도 갔는데 이 정도야. 야. 오! 우와! 와! 아니, 이렇게 빨리 오다니. 아. 와. 되게 금방 온 것 같다. 그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북한산이랑 청계산에서 보면은 진짜 건물들이랑 집들이 진짜 빼곡하잖아. 근데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훨씬 더 산이랑 이런 녹지대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주주주. 자, 이제 불국산의 등산이 시작이지. 이제 임꺽정봉으로 갈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다? No. 가기 싫어. 힘든 거 아니까 가기 싫어. 근데 또 가고 싶어. 그때 나는 처음에 불국산 왔을 때 진짜 놀랬었어. 정말 작고 낮은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없는 게 없는 정도로 너무 다이나믹한 산이고 예뻐서 진짜 감탄하면서 왔었어. 이제 상투봉이 이제
100m 남았네. 바로 여기 코앞인가 보다. 상투봉 먼저 갔다가 임꺽정봉을 가자고. 미션 클리어. 상투봉에 왔고. 지금 우리 한 10분, 15분 왔나? 벌써 저기에서 일로 넘어왔어. 우리 임꺽정봉에도 금방 갈 거야. 나 여기서 인증샷을 남겨야겠다. 우리가 상투봉을 지나서 이제 임꺽정봉을 갈 건데 여기서부터의 뷰가 정말 예뻐. 보여줄게. 나는 정상보다 여기서가 훨씬 더 이런 뷰들이 예쁜 것 같아. 뒤에도 보이지?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도 보여줄게. 봐,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저 사람들 내려가는 거 보이지? 계단. 저렇게 따라서 저기 보이는 봉이 임꺽정봉이야. 거기로 갈 거야. 좀 험하면 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길이 재밌어.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앞는 구간인 거지. 우와, 여기 진짜 좀 아찔하다. 봐봐, 경사도 심하고. 여기 보이지? 이제 위험이라고 나와. 구이자 계곡. 진짜 이제 위험한 구간이야. 이제 조심해서 가볼게. 지금 엄마 가슴 바위에 왔는데 봐봐. 이거 같기도 하고. 보여? 그래, 이거 같기도 해. 내가 한번 가보겠어. 이게 엄마 가슴 바위 맞는 것 같아. 와, 여기 진짜 엄마 가슴 바위 맞네. 아니, 임꺽정봉까지 못 가겠어. 너무 배고파. 사과 줄게. 나 등산 오면서 먹을 거 싸가지고 온 거 처음이야. 진짜 맛있다. 아, 이래서 등산 올 때 이런 에너지바랑 초콜릿 가지고 오나 봐. 단 게 먹고 싶어. 지금 사과로 채워지지가 않아. 여기 뭐 혹시라도 물어보는 건데 뭐 스니커즈, 닥터유, 뭐 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와! 우와, 사과보다 더 맛있다. 우와! 먹어. 봐봐, 에너지바가 다 소화되기 전에 빨리 임꺽정봉에 가야 돼. 나 10분이면 소화될 것 같아. 10분 만에 가보자. 임꺽정봉까지. 표지판이 보인다. 야. 임꺽정봉 봐봐. 300m 다 왔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암벽 구간이야. 나 먼저 올라갈게. 임꺽정봉에 다 와가고 있어. 숨 좀 돌리고 있어.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엄마 가슴바위 옆에 있던 거 그게 엄마 가슴바위인가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생지바위였어. 아,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생지바위를 그냥 지나쳐서 속상한 가운데 다른 바위를 만났어. 물개바위, 물개바위. 보이지? 저기 구멍 폭 들어간 게 눈인 것 같아. 귀엽다. 지금까지 본 바위 중에 제일 귀여운 바위 같아. 야!
이렇게 다니면 하체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이 산에 살면 다 임꺽정 될 것 같아. 우와, 멋있다. 아, 드디어. 진짜 힘들게 힘들게 왔다. 물론 우리는 촬영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다 임무 완료를 했네. 짝짝짝짝짝짝 잘했어.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아고바이를 가볼게요. 내가 불곡산 올 때마다 아고바이를 못 봤거든. 그래서 아고바이 진짜 보고 싶기는 해. 바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바위가 아고바이야. 지금 임꺽정봉에서 다시 상투봉 쪽으로 내려왔어. 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보이지? 아고바이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아까 상투봉에서 이쪽으로 온 거야. 일로 와서 임꺽정봉은 일로 갔고 다시 일로 가면 이제 아고바이인 거지. 공깃돌바위 도착. 여기 보이지? 여기가 공깃돌바위야. 근데 왜 공깃돌바위일까? 공깃돌바위. 공기, 공기상 공기. 너무 무거워.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주민분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여기 진짜 좋은 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암릉 구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높은 산 못지않게 정말 멋있거든. 산 타는 맛도 나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진짜 불곡산 많이 왔으면 좋겠어. 정말 좋거든. 갑자기 불곡산 홍보대사. 우리 뭐 양주시청 PPL 이런 거 아니다. 오해할 수 있어.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게 뭐야? 내 돈 내산 말고 내 발 내 산. 내 발로 내가 산에 온 거야. 코끼리 바위 왔는데. 이거 약간 돌 표면도 코끼리 피부랑 좀 비슷하지 않아? 산 다니면 되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 바람에 내 막 안 좋았던 기분들이나 안 좋은 마음들이 다 날려가는 진짜 그런 기분이야. 그런 걸 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글쎄 내가 지금 잘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나도 계속 이런 거 찍다 보면은 좀 멋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가야 돼. 내가 보니까 악어바위로 가는 길이 되게 멋있다. 봐봐. 이 뷰 보여? 이렇게 한쪽은 절벽처럼 뷰가 되게 멋있고 한쪽은 이렇게 다 바위가 되어 있어. 악어바위 가는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명물인가 봐. 불곡산의 대표적인 바위. 드디어. 우와! 어, 진짜 악어 같아. 와! 어, 귀엽다. 난 왜 귀여워 보이지? 잘 보이겠지? 엉덩이도 보여. 귀여운 엉덩이도.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3단 바위를 찾았어. 아, 신기하다. 보여? 어, 근데 태풍 오면 바람 불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다. 그치? 좋았어. 나도 3단을 싹 했어. 일단 한번 소원을 들어본다.
저는 노코멘트 할게. 이제 이 길로 계속 내려가면은 대교 아파트로 하산하는 길이야. 일로 내려갈 건데 내려가면서 복주머니 바위를 한 번 더 자세히 봐볼게. 이게 그렇게 찾아헤맨 복주머니 바위가 여기서 되게 잘 보이네. 보여? 근데 이 옆에 3단 바위도 되게 잘 보이지. 악어가 끝판왕인 것 같았는데 복주머니가 끝판왕이네. 저거는 기계로 내려놓으려고 해도 저렇게 못 내려놓을 것 같아. 우와! 여기가 되게 정상 같아. 탁 트여 있어서. 역시 산은 좀 바위산이 멋있긴 멋있는 것 같아. 그치?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우리의 불국산 대장정이 끝났네. 이제 대교 아파트로 내려갈게. 여기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이 대교 아파트 하산길이거든. 그러면 안전산행을 위해서 잠깐 안녕. 이따가 아파트 앞에서 만나. 야호, 드디어 도망왔다. 양주시청에서 와, 우리 진짜 멀리도 왔다. 상봉, 상투봉, 그다음에 임꺽정봉에서 바위 엄청 보고 이렇게 내려왔어. 나는 오늘 바위 투어해서 너무 색다르게 재밌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복주머니 바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 그럼 다음 산은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솔직히 야간으로 인왕산을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소요산도 되게 멋있거든. 아니면 가막산? 가막산에 또 임꺽정봉이 있잖아?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게.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지 기대해.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약간 소원비는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이거 되게 귀엽다. 돌이 내 생각에는 무너진 거 같아. 다시 세워주는 거 같아. 누가 소원 빚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이뤄들었습니다.